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조금 배경이 낯선 배경이시죠? 오늘도 저희가 요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텐텐베거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경주마 촬영도 있고 또 오늘 2차전지 특집 또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TV 방송국 위에 사무실에 올라와서 이렇게 짬을 내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도 7만 명을 또 달성했고, 꾸준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AI 로봇 관련해서 추천도 또 드렸고, 또큰 수익도 또 내기도 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런 2차전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면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 또 업데이트 될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국이 아무나 MC 시켜주는 거 아니죠? 제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캐치해내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 뭐 남들이 인정해주면 더 좋겠지만 제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구독하기 해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업데이트되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런 인버스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인버스라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것을 우리가 인버스라고 표현하고, 또는 이제 ELW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풋이라고 얘기합니다. 콜은 이제 상승한다는 거고, 풋은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것을 우리가 풋이라고 합니다. 국내 첫 2차전지 인버스, 2차전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ETF를 상장이 오늘 되었습니다. 9월 12일자.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어떤 펀드냐면 이제 KB스타,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KB스타라고 합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자, 타이거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미래에셋입니다. 자, 2차전지 탑10에 대한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2차전지 탑10 기업들이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자산 규모는 얼마냐? 약 100억 정도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 ETF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만 870원에 진행되고 있고, 자산 총액은 102억 원이다, 그죠? 102억 원이고, 뭐 지수에는 레버리지는 없고 이제 1배, 그 이제 여기에서 1% 빠지면 1% 오른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한번 460, 350, 자 보면 오늘 1.8%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코덱스 인버스가 지금 2차전지 인버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1% 정도 뭐줄수 있다, 그죠?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르면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상승을 외치는 것은 그거는 공산당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전체주의적인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오르면 누군가는 아니다,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만 조금 괘씸하긴 하다, 그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100억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 2차전지 ETF 나와 있는 것들 펀드가 총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ETF가. 그러면 이제 적은 거는 이제 몇백억짜리도 있지만 큰 거는 우리가 1000억 원 넘는 펀드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ETF가 구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의 요인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에 대한 ETF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규모는 크지 않다. 저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ETF 관련된 부분 자체가 충격을 받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ETF가 뭐냐면, ETF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트렌디드 이제 펀드,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뭐 2차전지 탑 10이면 10개에 대한 빠지는 것을 베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주요 목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종목이 2016년도에 이 ETF가 상장이 됐으면 그 나중에 그때 초기에 들어왔던 종목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종목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밸런싱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ETF는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에 대비해서 수수료가 낮게 잡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ETF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빠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도 빠지고 있고 포스코그룹도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극재, 오늘 실리콘 음극재가 테슬라 관련 이슈로 조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시장에서 변수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실적과 이제 바이든 지지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는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싫어한다, 그 폐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공교롭게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그죠.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비중을 2032년까지 67%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RA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이 뭐 미국 시장 자체가 뭐 좋든 나쁘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오래되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IRA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에코프로 그룹도 얘기를 했던 것이 결산 IR 내용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전구체 양산 능력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을 해서 뭐가 나와요? 북미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그룹도 이 북미 시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IRA가 별거 아니에요? 왜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IRA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현지에서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현지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강한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본인들 회사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IRA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및 북미의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양극재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IRA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바이든의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려야지만, 더욱더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줘야지만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강하게 다시 한번더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이 이제
지금 이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자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북중러, 그리고 이제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어디예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공, 그죠? 자, 그리고 중국입니다. 원래 이 다섯 개국이죠. 근데 최근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이란, UAE,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들은 이제 자원부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리튬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 베네핏이 들어간다고 봐요. 저희가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얘기를 드렸던 것도 포스코홀딩스가 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최근에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어요. 작년 2022년도 1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난다면 양극재에 대한 가격 마진 추이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양극재는 전구체와 양극재 차이가 뭡니까? 전구체는 우리가 이 소재의 화합물을 전구체라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 리튬이 들어가면 그것을 양극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극재에 대한 것은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반등 추이를 좀 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소재, 자원에 대한 전량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천연가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영국 가스고 하나가 TTF 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브릭스 국가들의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들 중에, 브릭스 국가 중에 최근에 또 포함되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뭐예요? 리튬에 대한 또 강자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현재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선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허술하게 볼 때는 아닙니다. 사실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도 제가 이 신용 물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욕먹을 각오를 해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을 달고 올라가는 주가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공매도는 냉정하게, 자, 불법 공매도가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2차전 투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자, 그리고 이런 공매도가 다시 1조가 넘었다 알고 있습니다. 1조든 1조 2천억이든 현재 2차전지 관련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공매도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응? 그게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매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2차전지 보유하고 보시는 가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공매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매도할 수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용 물량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캡처 떠난 화면은 자,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기업에 대한 키움증권에서 한도가 안 된다 이 말이고, 신용한도가 현재 이 회사에서 키움증권 안에서는 초과됐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초과됐다 이 말입니다. 왜 신용을 달면 못 올라가냐? 주가가 왜 못 올라가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신용은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90일 동안 세 번 연기, 그러니까 270일이 최장입니다. 신용이 낮은 기업은 30일 동안 세 번이에요. 두 번 연기가 되죠. 두 번 연기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반대 매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140%라고 하는데, 자, 본인이 이제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신용 받았어요. 그럼 2천만 원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140%가 얼마입니까? 1,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하로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돈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안 채워 넣으면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결국에는 신용대출에 대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간 조정에 취약하다는 거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밑에 거를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를 올릴 때는 위에 거, 여기 이 자리를 매수를 해야지만, 여기 위에 이 자리를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주가를 우리 개인들이 사느냐 아니면 산다는 거죠. 결국 기간이 임박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익 실현이 나오거나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올 거고, 가격적인 부분 자체 주가가 빠지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잔고를 채워놓다가 밑빠진 독이라 생각하고 또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만 물량들은 계속 떨어져 나오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자, 지금 현재 반등을 붙이고 난 다음에 요번에 오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왜 나옵니까? 왜 어제가 없다 오늘 왜 거래량 나오냐고. 거래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자리에서 투매 물량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팔고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막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납니다. 뭐예요? 투매 물량이 섞여 있다는 얘기. 지금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물량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그때 51만 53만 원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60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물량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좀 더 나올 거예요. 좀 더 물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가 빠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용 물량이 회복되면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다라는 얘기죠. 저런 자원의 전략 모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무역 수지가 정말 긍정적이다 그러면 다른 여타 업종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미 무역과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걸 감안해서 보자. 그걸 감안해서 보자. 지금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원분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한번. 왜냐하면 막 고점에서 2차전지를 샀대. 그리고 빨리 안 움직인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를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빠질 때 그때 매매를 하자. 빠질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51만 53만 원 선까지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각을 좀 줘야지만, 각을 줘야지만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 이게 추세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한번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셨고,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경제TV 지금 2차전지 매매하셨던 또 감은숙 대표님과 저하고 둘이 저희가 주식창이라는 곳에서 어플이 있습니다. 100만 다운로드 어플 주식창 문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푸시 알림까지 드리고 있고, 9월 18일에서 10월 8일까지, 10월 11일까지 7일 연장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2만원, ERS1668-4386번 설명해 보시면, 설명에 상세하게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고객센터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한번 추석 맞이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매매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확실한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